여러분들이 이 어쩌다 이 과학수사 요원이 한번 돼서 현장에 남겨진 증거물을 한번 네. 찾아보시면 아, 네. 어떨까 합니다. 아, 저희가 저희 눈썰미 네. 엄청 좋거든요. 아, 예. 한번 찾아보시죠. 네, 한번 찾아볼까요? 아, 너무 많은데? IQ 검사 아니죠? 어떠세요? 이 옆으로 이렇게 보시면 네. 굉장히 이제 다양한 그 증거물들을 현장을 볼 수가 있는데 얼핏 봐도 지금 한 세 가지 정도는 눈에 바로 띕니다. 일단 첫 번째 일단 혈흔의 방향, 피가 튄 방향, 그리고 이제 발자국 방향, 그 다음에 사용했던 흉기. 저기 창문 밖에 담배꽁초도 있고. 아, 담배. 저건 뭐 윗집에서 던졌을 수도 있고. 네. 옷도 있네. 옷, 아, 옷이 혹시 땀 같은 거? 예, 굉장히 추리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혈액 많이 보이고요. 네. 저 혈액은 혈흔 형태 분석을 통해서 또 사건을 재구성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 옆에 있는 칼, 그게 중요한 증거물이죠. 네. 그래서 범행 도구고 이 칼 같은 경우에는 손잡이에서 범인의 피부세포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 모발에 있는 머리카락은 주인을 일단 확인할 수가 있겠고 또 창문 쪽으로 난 발자국 같은 게 있는데 예를 들면 현장에서 범인이 어디로 들어왔을까 이런 거에 대한 분석도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또 창밖에 보시면 뭐 이렇게 소변 같은 것도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이런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네, 중요한 증거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실내에서도 범인이 이렇게 소변을 보고 물을 안 내리고 가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정이 없는 놈이다. 그래서 이제 그 소변에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피세포 같은 게 좀 섞여 있어서 분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휴지통에 있는 장갑. 장갑도 우리가 안쪽에서 범인의 피부 세포를 그 테이블에 있는 커피잔이 두 개가 보이는데 저런 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지문도 분석할 수가 있고 또 타액을 이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이제 현장에 있는 거의 모든 물건들이 증거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있는 그 세포들이 그 어디 부분이든지 간에 DNA는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좀 발현이 달라져서 단백질이 좀 다르게 만들어져서 이제 다른 기능을 하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과학수사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범인들도 이걸 다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혈액 같은 것도 지우기도 하고 뭐 이제 가져가기도 하고 막 그런 이제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문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모든 전 국민이 네. 등록이 돼 있잖아요. 네. 지문이 만약에 채취가 되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 특정이 되는데 DNA 같은 경우는 그 전 국민의 DNA가 데이터가 없지 않나요? 굉장히 이제 좋은 질문이신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지문의 강국입니다. 그거는 성인은 다 지문이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지문이 나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확인이 돼요. 확인이 안 되는 사람은 미성년자나 예, 외국인. 외국인인 거죠. 근데 DNA는 등록이 안 돼 있죠, 우리는. DNA가 등록돼 있는 사람들은 범죄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2009년에 이제 법이 통과돼서 2010년부터 이제 범죄자 중에서 굉장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 국가에서 DNA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항상 하게 돼요. 한 번 범죄를 저지르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이 돼서 계속 모든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일단 먼저 데이터베이스에 대상이 됩니다. 검색이 돼서. 그래서 이렇게 많은 증거물 중에 사실은 제일 또 많은 증거물이 타액 같은 건데 타액은 뭐 담배꽁초부터 시작을 해서 또 먹던 음식 같은 것도 있고 뭐 수박씨, 포도씨 이런 것들도 다 증거물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는 아주 분석 기술이 굉장히 좋아져서 과거에는 분석이 안 될 정도로 양이 적은 증거물들도 분석이 되는데 혈액 같은 걸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빨간 볼펜을 백지에다가 이렇게 점을 하나 찍으면 그 안에 다 분석이 되고요. 그거에 한 10분의 1 정도가 되더라도 분석이 되는데 조금 더 이제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지금 DNA의 양으로 봤을 때 한 100피코그램 정도면 그 다 분석이 됩니다. 근데 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DNA가 한 6피코그램 정도 돼요. 그러면 한 15개만 있어도 되는. 그래서 범인들이 눈에 보이는 걸 다 이렇게 지우려고 해도
사실은 남겨져 있어서 많이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코딱지도 아, 네. 야, 그 미처 생각 못 했는데. 네. 코딱지 잘 나옵니다. 오, 잘 나와요. 귓밥도 잘 나옵니다. 귓밥도 세포가 많다는 얘기죠. 만약에 범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거기 키우는 강아지를 봤는데 너무 귀여웠던 거예요. 네. 그래서 강아지를 한번 이렇게 만졌어요. 네. 그럼 그 강아지도 증거물이 될 수 있나요? 뭐 이론적으로 될 수가 있긴 한데 예, 거꾸로 강아지의 털이 범인한테 옮겨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용의자를 잡았을 때 그 집에 그 키우던 강아지의 털인지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물로 분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DNA는 사실 어디나 다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중에서 사실은 범인이 남기고 간 걸 또 찾아야 되고 네. DNA가 이제 오염이 되면 그 DNA가 범인 걸로 생각이 돼서 굉장히 원선을 주고 이럴 수가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 1993년부터 네. 2009년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오스트리아, 또 독일, 프랑스에서 있었던 여러 사건 증거물에서 동일한 여성의 DNA가 검출이 됩니다. 특히 살인사건도 포함이 돼 있어서 얼굴을 알 수 없는 여성 연쇄살인범이 유럽에 있다 이렇게 알려지게 됐던 사건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각 나라에서 이 연쇄살인범 여자를 검거하려고 네. 4억 정도가 현상금을 걸어서 예, 당시에 이제 30만 유로 정도 해서 4억 정도의 현상금도 걸려 있었던 근데 이제 2009년에 프랑스에서 어떤 불에 탄 남성 시신이 하나가 이제 발견이 되는데 이 남성 시신에 지문을 채취를 하고 했는데 이 거기서 정말 이제 말도 안 되게 이 똑같은 여성의 DNA가 나오고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불에 탄 남성인데 여성의 그 DNA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알게 된 사실이 채취할 때 썼던 이 면봉이 오염이 돼 있었던 거예요. 이 면봉을 만든 회사가 오스트리아에 있었던 회사인데 면봉 회사의 직원 DNA로 뭐야? 그 본인은 면봉만 열심히 만들고 포장했는데 현상금이 4억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미량이라도 다 검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과학수사 요원들도 현장에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께 이렇게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그 방역할 때처럼 지금 과학수사 요원들은 장갑, 뭐 마스크는 물론이고 신발도 그렇고 다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하고 현장에서 이제 채취를 합니다. 그리고 여름 같은 데는 지금도 가끔 보면 경찰들께 검출이 되기도 해요. 땀이. 네. 땀 때문에. 땀이 떨어져서 이렇게 묻어 있는데 다른 경찰이 그걸 이제 증거물로 수집을 하면 뭐 2차전이라 그래서 제가 악수를 하고 그 악수한 다른 사람이 다른 걸 만지면 거기서 제게 나오기도 합니다. 와 진짜 민감하다 DNA. 그래서 굉장히 오염에 주의하고 근데 이제 경찰도 그렇고 국과수 직원들도 그렇고 다 본인들 DNA가 예, 수록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DNA는 범죄자 DB가 아니고 이렇게 오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배제할 목적으로 만든 관계자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거는 현장에서 증거물을 훼손하면 안 돼요. 경찰 과학수사 요원들이 오기 전에 피해자나 혹은 관계자분들이 현장에서 막 아무거나 만지거나 막 이렇게 치우거나 하면 안 되죠. 예, 좀 증거물이 훼손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오제이 심슨 사건이 증거물 훼손 때문에 또 무죄로 풀려날 수도 있었던. 오제이 심슨 사건은 정말 중요한 세계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긴 한데. 네. 일반인들이 훼손한 건 아니고 경찰이 그렇죠. 예, 위조를 한 거죠. 뭐 그래서 이제 그게 밝혀지면서 사실은 무죄가 된 사건. 그래서 미국은 그 사건 이후로 이 증거물이 뭐 조작이 됐대거나 뭐 훼손이 됐대거나 이러면 법정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칙이 있는데요. 뭐 독수 독과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독이 든 나무에 열린 열매는 다 독이 있다. 증거물 하나가 위조가 됐지만 나머지 증거물도 다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다 증거 능력을 상실하게 된
오제이 심슨 사건은 그런 이유 때문에 다시 문제가 됐고, 미국은 그 사건 이후로 이런 철저한 증거물 관리를 하게 된 사건이죠. DNA를 활용한 게 과학수사가 지금 거의 뭐 37년 뭐 이렇게 이상 지났지만, 근데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또 급속한 발전을 해온 분야가 바로 DNA 감식 분야. 옛날에는 분석할 수 없었던 그런 많은 정보들을 DNA로부터 분석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혹시 뭐 범인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거에 대한 거. 생김새. 그 다음에 범인의 나이, 이런 것도 요즘은 DNA로부터 얻으려고 하는데, 이런 기술과 관련해서 그 유명한 사건이 하나가 미국에서 해결이 됩니다. 이 2018년에 우리나라의 화성 연쇄살인 사건 같은 미국의 대표적인 미제 사건,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골든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거기서 있었던 1970년대하고 80년대 오랫동안 발생했던 연쇄살인 사건. 골든 스테이트 킬러라고 해서 수사기관에서 굉장히 40년 동안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는데, 2018년에 그 어떤 할아버지를 범인으로 이제 검거를 합니다. 조지 제임스 드 앤젤로라고 하는 할아버지인데요. 어떻게 이 할아버지가 연쇄살인범인 거를 알게 됐을까요? 어떻게 알았지? 40년 만에? 미국에는 개인들이 자기 DNA를 돈을 내고 의뢰를 하면 질병이라든가 이런 거 알려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에서 또 그 의뢰한 사람들 사이에 아까 이게 친족 관계를 또 알려주는 서비스를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그런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이 한 1,500만 명 이상 있고, 그 사람들의 친척까지 하면 거의 그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이제 친척 관계가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된 거죠. 수사기관에서 그 옛날에 골든 스테이트 킬러가 남기고 간 그 증거물을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친척을 찾는 것처럼 그 사이트에다가 올려요. 똑똑하다. 그러면 그 친척 관계에 좀 해당되는 사람이 있으면 알려준다 그랬잖아요. 먼 친척 이렇게 관계에 있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계도를 그려서 이제 분석을 합니다. 요거 이제 유전 계보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DNA 가지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 생김새에 관계된 거. 눈동자의 색깔이 초록색이다. 파란색이다. 이런 정보까지 이제 분석이 되는데, 이 가계도를 그린 그 친척들 중에 이걸 가지고 하나씩 배제할 수가 있는 거. 그렇게 해서 남은 사람이 아까 그 할아버지 전직 경찰관이었다. 그래서 안 잡혔구나. 그래서 이제 가서 검거를 하는데, 바로 검거한 건 아니고 그 할아버지가 버린 쓰레기에서 일단 먼저 확인을 해서 일치되는 걸 보고 가서 이제 체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2012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강북 미아동에서 있었던 다세대 주택의 2층에 살던 남성이 외출하다가 할머니가 거주하는 1층에 약간 이상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 할머니가 항상 그 시간만 되면 밖에 나와서 이렇게 청소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할머니 모습이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 방을 보니까 할머니가 옷이 이제 벗겨진 채로 베개가 이렇게 얼굴을 덮고 있는 할머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머. 이 할머니의 얼굴을 누군가 이제 베개로 눌러서 살인을 한 거고, 뭐 지문이 일단 발견되지 않았고요. 또 문에는 열쇠가 그대로 이제 꽂힌 채로 이제 열려 있었고, 또 별다른 침입 흔적도 없었고, 근데 이제 증거물은 할머니 몸에서 나온 이제 정액하고 혈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국과수에 의뢰를 했는데, 수백 명을 의뢰를 했는데 일치되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국과수에서
Y염색체 분석을 합니다. Y염색체를 분석하면 어떤 인종에 대한 정보를 대략적인 정보를 알 수가 있는데 분석했더니 서남아시아 계통의 남성이다라는 정보를 얻게 되고 이걸 수사기관에 알려줘서 방글라데시인 남성을 용의자로 검사 의뢰를 했더니 이제 일치가 돼서 해결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머리카락 색도 다 까만색이고 눈동자도 갈색 뭐 이렇게 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DNA 표현형 분석이라고 하는 요 기술이 그렇게 유용하지는 않은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그렇죠, 이렇게 그러네요. 배제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DNA로 몽타주를 그린 겁니다. 어머. 아, DNA로만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DNA로 그린 몽타주고 그 오른쪽에 있는 게 실제 얼굴인데 야, 너무 닮았다. 맨 그 그래프 상에 보면 스킨 컬러라고 결국 피부색도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고 눈동자 색깔, 그다음에 머리카락 색깔, 그리고 주근깨가 있는지. 야, 미치겠다. 그다음에 이 지도 같은 게 있는데 또 어느 지역에서 주로 와. 살고 있는지를 이제 딱 이 사람이 이거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확률로 얘기를 해줍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완벽하게 똑같이 생겼잖아요. DNA도 완벽하게 같은가요? 태어날 때 일란성 쌍둥이는 DNA가 똑같죠. 와. 태어날 때 살아가면서 영향을 좀 다르게 받아서 좀 차이가 생깁니다. 이게 이제 염기 서열이라고 해서 DNA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닌데 거기에 변화가 다르게 돼. 그래서 옛날에는 일란성 쌍둥이가 용의자면 무죄가 되는 사건들이 있어요. 정확하게 누가 둘 중에 한 명이 범인인 게 확실하더라도 누군지 모르면 무죄거든요. 어머,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일란성 쌍둥이도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이 생겼습니다. DNA를 모르는 게 없구나.